쪽으로 모실게요. 예, 인사하시고 앉아주셨는데요. 오늘 처음 이제 저희 내부 팀 말고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리여서 많이들 긴장되고 그렇긴 할 것 같아요. 예, 감독님부터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중의 국공과연수 같은 이재현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팀 아니고 이제 처음 공개하는 거라 저도 많이 떨리는데요. 네, 뭐 잘 봐주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아 씨. 네,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이제 아마 이제 질문이랑 인터뷰하면서 많이 말씀드리게 될 것 같은데 저희 영화 보시면서 뭐 느끼셨던 거, 궁금하셨던 거 많이 많이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해빙에서 승훈 역할 맡은 조진웅입니다. 예, 장시간 영화를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시간 쪼개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대명입니다. 예, 이른 시간 저희 영화 봐주시느라고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많은 얘기가 오고 가는 자리였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 마이크를 그 기자님들한테 넘기려고 하는데요. 네, 질문 있으신 기자님은 손 들어주시면, 예, 그 소속 매체명이랑 성함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저 뒤에서 마이크 가고 있어요. 네. 네, 한국 스포츠 경제 양정입니다. 저는 조진웅 씨랑 김대명 씨랑 이청아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그 조진웅 씨랑 김대명 씨는 아무래도 냉동창고 그 안에서 싸우는 씬이 있었는데 부상이나 다친 건 없었는지 어떻게 촬영하셨는지 궁금하고 이청아 씨는 기존에 연기한 캐릭터랑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중점 두시고 연기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죠. 이제 뭐 항상 액션 이 그 액션 씬이 있을 때는 뭐 이렇게 멍들고 찍히고 항상 그러죠. 네, 거기가 또 저희가 또 여름 배경이다 보니까 옷이 그렇게 두껍게 해서 뭐 아래도 좀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근데 작업을 할 때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끝나고 나면 혹시나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미술팀들이 아주 그 세팅을 잘 해놨어요. 우리 미술팀이 잘 해놔서 정말로 고기 썩은 내가 나는 약간 좀 예, 뭐 곱창 같은 걸 막 뒤집어 쓰고 하는데 예, 그게 근데 화면으로 보니까 그게 좀 찝찝하게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할 때 굉장히 좀 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튼 액션 할 때는 예, 항상 끈적끈적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그 액션 씬 찍었을 때 생각나는데요. 좀 그때 그 골프채로 내리치는 장면이 실제로 내리쳐야만 했던 장면이어가지고 제가 좀 많이 그 잘못 그 선배님을 이렇게 실제로 구타하게 될까봐 고민을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때 진짜 그 곱창을 다 뒤집어 쓰고 촬영을 하셔가지고 아마 저보다도 선배님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영화 보시기 전에 이제 저는 뭐 저희 제작 보고회 할 때 뭐 기존의 캐릭터랑은 많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별로 안 다른데라고 하실까봐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많이 달랐다고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좋고요. 이 캐릭터 준비하면서 감독님이랑 참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의 모습과 그 간호사복을 벗었을 때의 어떤 이 인물의 그 달라짐을 좀 잘 표현을 하자고 감독님과 상의를 하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이 배역이 저라는 배우가 맡으면서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좀 지워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어서 뭐 분장이나 어떤 그 사소한 디테일들부터 또 이제 이 인물이 어느 인물에겐 얼마나 집중을 하고 또 자기의 관심 밖의 인물들에겐 어떻게 대처를
할지 그런 연기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 또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드릴게요. 없으시면 제가 사실 첫 번째 질문이 되게 빨리 나와가지고 원래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두 번째가 천천히 나오나 봐요. 제가 감독님께 그 질문 준비하실 동안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되게 독특한 설계도를 가진 영화 같아요.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뭐 장르도 좀 섞여 있는 것 같고요. 미스터리와 스릴러와 뭐 심리 드라마 같은 게. 그래서 이런 독특한 설계를 통해서 어떤 거를 관객들에게 말씀하시고 혹은 전하고자 하셨는지 예,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제가 이제 항상 영화를 하는 거에 이제 원론적인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영화를 항상 할 때는 두 가지 점을 염두에 두는데요. 그 시간이 흘러서 언제 이 영화를 꺼내보더라도 이야기적으로 재미있을 것 그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그런데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동시대성 이렇게 두 가지 그 커다랗게 두 가지 바퀴로 제 영화를 굴러간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시나리오를 쓰는데요.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주로 이제 주제적인 측면이라는 게 지금 왜 이 이야기여야 하는가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좀 재미있게 보이기 위해서는 그 이야기 자체가 재미있어야 된다는 것에도 큰 이제 방점을 찍게 되는데 미스터리 심리 스릴러이기 때문에 그 보시다시피 심리를 따라가다 보면 기억의 편집이라든가 아니면 왜곡 그리고 은폐 그리고 악몽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 극적인 구성에서도 좀 더 그 다이나믹하게 되고 또 여러 장르를 그러니까 우리의 심리가 흘러간다는 것 자체가 그 논리적으로만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안에서 구조적으로 또 이제 그 앞부분에서 스킵됐던 것이 뒷부분에서 그 구조를 맞춰준다든가 그리고 악몽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포 영화적인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혼재돼서 들어오게 되면 좀 더 흥미롭게 이야기를 지켜보실 수 있고 이제 잠시라도 숨쉴 틈이 없이 계속적인 자극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 아무래도 그 관객분들이 스크린에서 이제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더 그런 이점이 있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사실은 그 하나의 주제, 그러니까 제가 이 제 영화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말씀드리자면 전락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 남성의 그 계급적인 전락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인물들이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나쁘게도 한 결국 모두 전락에 이르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어둡기 때문에 지금 같은 흥미진진한 이야기 구조를 통해서 이제 도달하고자 했다는 게 그 제가 이야기 구조를 이렇게 가져가는 그 반드시 이야기 구조 주제 때문에 어떤 이야기 구조를 가져간다기보다는 두 개가 항상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지금처럼 지금 같은 이야기 구조가 탄생됐고 또 그 안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주제적인 측면을 이제 다 캐치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두 번의 경제 위기 이후에 중산층이 추락하고 계층 이동이 불가능해진 이 상황에서 느끼는 한 중년 남자의 불안을 다루고 싶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사회가 전락에 이르렀는가를 그 불안을 같이 그 불안과 공포를 같이 쫓아오는 그런 구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또 지금의 이야기 구조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아, 예, 그러면 생각하실 동안 제가 아, 저 뒤에 손. 네, 브릿지경제신문 김동민 기자입니다. 저 조진영 씨하고 김대명 씨한테 각각 하나씩 질문 드릴게요. 우선 조진영 씨는 그 평소 보여주는 거랑 다른 연기를 하시잖아요. 하면서 각오도 있을 거고 끝나고 난 뒤에 소감도 있을 건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대명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보여주는 걸 다시 보여주신 것 같아요. 마음의 소리로 잠깐 코믹하게 가셨다가 다시 이렇게 좀 음침하고 이런 어두운 걸 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명이 되게 밝은 친구입니다. 진짜 선한 친구인 것 같아요. 기존에 해왔던 연기가 어떤 연기죠, 제가? 글쎄요. 깡패, 뭐, 예, 뭐 그런, 내지는 좀 우지커니, 예, 뭐 그런
역할을 했었죠. 저는 영화를 보면서 작업할 때는 사실 제가 모니터를 잘 하지 않는 배우라서 어떻게 찍혀지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 선택권은 오로지 감독님에게 다 맡기는 편이거든요. 저에게 이번 쇼트에서 이런 건 어때라고 물어보면 전 사실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자신감이 없나 봐요. 근데 영화를 보고 나서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찌질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얘 왜 이랬지 뭐 이런 근데 뭐 캐릭터가 그런 친구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에 있다 보면은 그런 식으로 배우들이 이렇게 변모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거기에 충실하려고 노력했고요. 근데 좀 뭐 어떤 캐릭터건 저는 사실 저에게 참 맞지 않는다 그것을 맞게끔 입어야 한다라는 어떤 강박에 항상 배우들마다 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번에도 아마 저도 그런 것이 저에게 도전이었었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진행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정말 찌질하게 나와서 정말 기존에 어떻게 연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역할에서는 그 감독님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불안 그것이 나에게 정말로 의심연스럽게 승훈의 인물로 굉장히 그 안에서 굉장히 불안감이 불안하고 그리고 그 전락된 모습들이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그 리액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저는 얼마 전 작품이 이제 마음의 소리라는 드라마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굉장히 좀 밝은 역할이었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어두운 역할 같이 보이는 어떤 캐릭터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그 어떤 캐릭터를 받아들일 때 이게 선하다 뭐 악하다 뭐 선역과 악역이라고 나누지는 않는 편이고요. 그냥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이유나 상황들이 아마도 그 캐릭터를 그렇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뭐 크게 다르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마음의 소리 조준도 뭐 성군 같은 역할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성군도 뭐 알고 보니까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다라는 캐릭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아, 뉴시스 박정규 기자입니다. 그 앞에 질문하고 약간 비슷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일단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이 영화의 이야기 구조가 어느 한쪽으로 쉽게 쏠리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면 그 영화 자체가 뭐 결말이 쉽게 드러나거나 얼개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배우에게 주문을 하시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대명 씨가 특히 또 많은 연기에 신경을 쓰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 그 김대명 씨도 본인의 노력을 좀 어떻게 기울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영화를 아주 크게 대별해서 얘기하자면 그 시점의 변화가 있죠.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 관객들이 당연히 보통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이나 3인칭 시점으로 영화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어떤 분기점을 넘어서면서 이건 말하자면 그 승훈의 포인트 오브 뷰, 그러니까 승훈의 시점으로 이제까지 얘기를 보고 있었구나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이제 지금껏 보여줬던 인물들의 행동의 의도가 전혀 다른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이제 후반부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승훈이 보는 미연, 승훈이 보는 성근, 승훈이 보는 정노인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가서도 그 장면을 보았을 때 그 인물의 의도가 크게 어긋나지는 않는데 그렇게 그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게끔 그 선을 탄다는 게 참 중요했어요. 특히나 이제 대명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키를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아내를 죽이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네, 사실은 좀 네. 네 그래서 알아서 스포를 조금 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명 씨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고민했던 부분은 이제 정육점 앞에서 나누는 대화 그
그 두 번째 술자리에서 이제 나누는 대화 있어서 뒤에 가서 그 진술이 이제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선을 타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그 어느 정도까지의 인포메이션을 첫 장면에서 보여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얘기 많이 나눠서 그 장면 찍을 때 굉장히 그 시나리오 자체보다도 더 많은 고민을 해서 있던 대사도 없애고 굉장히 머뭇거리는 그 리액션으로 바꿨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완성된 영화에서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살았던 것 같고 대명 씨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구조가 조금 복잡한데 이제 크게 말씀드려서 이제 그렇게 그 시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물들이 그 어떻게 어느 쪽에서 봐서도 굉장히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만한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것 그리고 그 선을 지킨다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영화에서 좀 제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좀 말과 행동의 그 캐릭터 이제 성근에 있어서 이유와 목적을 좀 굉장히 많이 쪼개서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연계 데시벨을 1과 10으로 나눌 수가 있다면 뭐 기존의 캐릭터들 뭐 1, 3, 뭐 5 이렇게 유동할 수 있다면 저희는 뭐 제가 그게 잘 드러나는지 모르겠지만 뭐 3.5와 3.6, 3.7, 뭐 3.8 나름대로 머리를 많이 이제 아프게 쪼개보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이제 오늘 기자간담회 하기 전에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봤거든요. 뭐가 좀 기억을 좀 다시 새록새록 이제 찾아보기 위해서 봤는데 거기 제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영화에서 누군가 나를 불렀을 때 고개가 먼저 돌아가는 게 아니고 눈이 아주 천천히 돌아가는 그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썼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적어놓은 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게 잘 드러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예, 예. 예. 저 이슈데일리 한혜선입니다. 이번에 이청화 씨 연기 변신이 좀 돋보이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미연 역이 극 중에서 좀 텐션을 유지하게 하는데 많은 공헌을 했다고도 생각을 해요. 좀 어떤 디테일을 통해서 그런 면을 보여주려고 하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너무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연이라는 인물을 할 때 제가 여태까지 제가 주로 맡았던 캐릭터들은 어떤 밖에서 오는 자극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을 하는 인물들이었어요. 근데 이 미연이라는 인물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좀 굉장히 자기가 집중하고 싶은 것과 아닌 것에 대해서 호불호가 확실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영화 전체에 있어서 제가 집중하는 거는 뭐 승훈이 사실은 제일 주가 되기를 바랬고 뭐 그 이외의 인물들 뭐 같이 이제 저랑 일하시는 윤다경 선배님이 맡으신 이제 간호 실장님이나 뭐 아니면 그 외의 환자들 뭐 아니면 이제 제가 슈퍼에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간식을 사주는 조카들 이런 그 외의 인물들은 어떤 이렇게 제가 어떤 욕망하는 걸 가지고 있지 않은 인물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뭐랄까 관심을 빼려고 노력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뭐 식사할 때도 사실 저는 이제 승훈에게 죽을 사다 주러 간 게 사실 주여서 앞에서 이제 저와 대화를 나누는 거 윤다경 선배님의 말씀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독님이랑 좀 그런 디테일들을 많이 상의를 했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 상에는 뭐 같이 이제 식사를 하다가 뭐 뉴스를 보고 뒤를 돌아본다 그리고 승훈에게 죽을 사주러 나간다 이런 질문이었으면은 감독님 여기서 좀 딴짓을 하면서 이 얘기를 듣고 싶어요 라든가 뭐 아니면 좀 예뻐 보이려고 립스틱을 바르면서 이제 나갈 채비를 한다던가 그리고 사실 감독님께 너무 감사했던 게 제가 이제 승훈과 슈퍼에서 마주치는 장면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직장에서가 아닌 이제 그냥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은 저의 모습이 그때 딱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승훈이 나가고 나서 이제 제가 그냥 원래 그냥 사람 저 미연으로서의 모습이 이제 그 아이들에게 갑자기 확 목소리 변하면서 야 너는 하나씩만 골라 막 이런 게 이제 원래 이 미연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을 끝까지 써주셨더라고요. 사실은 원래 승훈을 바라보는 거에서 끝나야 됐던 것 같은데 어떤 그런 작은 디테일들을 좀 다 살려주셔서 이렇게 좀 미연이 달라 보인다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질문 있으신. 안녕하세요. 더 팩트 권혁기라고 합니다.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조진웅 배우님하고 감독님께 각각 하나씩 질문 드리는데요. 가벼운 질문입니다. 이게 스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취조 장면이 되게 롱테이크로 시퀀스 샷으로 이렇게 연출을 하셨더라고요. 그 되게 긴 대사고 감정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장면이었어서 혹시 조진웅 배우님 뭐 NG는 없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와 더불어 세 분 중에 누가 제일 NG를 많이 내셨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독님께는 15세 관람가를 받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감독님부터 먼저 대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찌나 감사한지 지난 3년간 들은 소식 중에 가장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이야기에 물론 조금 그러니까 제가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도 눈앞에서 잔인하거나 눈앞에서 무엇이 벌어진다기보다는 그것을 보고 머릿속에서 무엇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15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오히려 그런 부분이 정서적으로 더 충격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을 졸였는데요. 뭐 감사의 마음에 이제 변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이고 눈앞에서 무엇이 일어난다기보다는 그것들이 합해져서 마음속이나 머릿속에서 그 다가오는 공포가 좀 큰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렇게 봐주셔서 이제 15세야라면 저한테는 굉장한 칭찬일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NG를 누가 제일 많이 냈어요? 제가 많이 냈겠죠. 아니 근데 정말 NG를 많이 내신 분이 거의 안 계시고요. 저희 팀에는 게다가 지금 아까 그 제 부연 설명하자면 본인이 말씀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정말 그 롱테이크로 그 취조실 장면을 그 찍은 왜 찍었냐고 말씀하셨지만 그 장면은 정말 그 연극에서 그 2인극이나 모노드라마 같이 끌고 가야 했어야 되는 장면이고 온전히 조진웅이라는 배우에게 그 정말 달려있는 장면이었는데 현장에서도 그 거의 NG 없이 무척 훌륭하게 해내서 그날 굉장히 촬영을 마치고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화를 보면서도 매번 취조실 그 전까지는 저 스스로도 만들어놓고 마음을 졸이지만 취조실만 이제 들어가면 취조실만 들어가 봐라 모두 다 그 깜짝 놀라실 거다라고 사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장면 찍을 때는 그 오랜 경 그 저랑 진우 씨 처음 만났을 때 연극을 10년 동안 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근데 정말 그 내공이 유감없이 발휘된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니 연극을 많이 했다고 막 그게 아니라 그 뭐 했냐고 그랬길래 그 영화하기 전에 연극했어요 이 얘기였고 아니요 연극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굉장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첫 만남에서 전 연극 배우죠. 그런데 그때 장면이 좀 기억나는데 그게 아래가 세트였잖아요. 그죠? 세트였는데 사실은 그 지점은 감독님께 상당히 감사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배우가 집중할 수 있게끔 어떤 판을 열어주는 것. 예, 사실 그게 쑥 이렇게 장면을 작업을 하고 나서 됐대요. 예, 이제 그렇게 하면 됐고 오늘 촬영이 끝났다고. 예, 그만큼 배우가 상대 같이 작업을 했던 그 선배님도 마찬가지지만 뭐랄까 끝나고 나면 할 때 엄청 재밌거든요. 예. 그게 굉장히 몰입이 들어가고 배우 스스로가 상당히 그 캐릭터에 집중해서 막 이렇게 작업을 할 때는 뭐 하고 있는지 사실 주변에서 몰라요. 뭐 그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게 그만큼 재미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감독님한테 참 감사했던 건 여타의 다른 신경을 쓸 필요가 없게 그런 카메라 워킹이나 어떤 작업의 환경들을 그대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끝났대요. 그래갖고 벌써 끝났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들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 뭐 대명 씨하고 뭐 청아 씨하고 이렇게 방 안에서 하는 그런 장면이 날 때도 그런 호흡들을 서로가 좀 이해를 해서 그런가 그게 참 재미났었던 기억이 나요. 보시는 분들이 많이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기가. 근데 저는 배우로서는 상당히 신명나는 작업 그런 환경이 오히려 더
조금 감정적인 그런 장면에서 쇼트가 이렇게 나누어질 때도 필요하죠. 분명히 테크니컬적으로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한번 밀었을 때는 전체의 어떤 관통선을 배우고 좀 이해하게 되니까 오히려 블러드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장면들 할 때 상당히 재밌어요. 네. 예, 그럼 뭐 NG는 거의 없었던 걸로 답변이 되신 것 같고요. NG가 있었는데 말도 안 되게 NG가 좀 있긴 있었죠. 예. 서로 장난치려다. 예, 그리고 뭐 질문 마지막 질문 하나 있으시면 받고 아니면은 벌써 마지막이에요? 예, 시간이 가까워지고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 없으시면 네,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듣고 저희 포토 타임으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인사 말씀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아직도 떨리는 마음이 좀 진정이 안 되긴 하지만 뭐 이미 주사위는 던져줬고 부디 재밌게 보셨기를 그래서 이제 좋은 기사 부탁드린다는 그런 애교 섞인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감독님이 굉장히 애교가 없으신 분인데 네, 이렇게 애교 섞이게 또 좋은 기사 부탁드린다고 하시니까 정말 잘 써주실 거라고 믿고요. 네, 저는 사실 그냥 굉장히 좋은 선배님들과 좋은 시나리오에 참여한다는 게 사실 저한테 제일 큰 의미였어요. 그리고 또 저한테 또 새로운 색깔을 입어볼 수 있는 기회가 와서 굉장히 신나게 작업을 했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이제 사실 이제 같이 연기하면서 이제 조진영 선배님이랑만 저는 거의 호흡을 맞췄죠. 근데 선배님 연기하실 때 제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그 굉장히 강한 자극들이 올 때가 있었어요. 이제 영화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승훈이 저한테 이제 제가 집에서 막 경찰이 왔다고 들어갔다가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이제 원래 앞에서 지나간 장면과 그리고 후에 이제 사실로 밝혀지는 장면들. 근데 그럴 때 사실 저는 굉장히 제가 읽었던 시나리오와 다른 연기들이 나오고 또 아 이렇게 연기하는 배우가 있구나 이런 사실 거기서 자극을 받아서 또 저도 그 뒤에 연극이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연극을 많이 하고 저렇게 극 무대에 서보면 저렇게 파워풀한 연기를 할 수가 있나. 네, 그래서 정말 작업 내내 굉장히 즐겁고 영광됐었습니다. 좋은 기사 부탁드릴게요. 예, 아무튼 저 영화 보신 날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도 좀 애교를 부리자면 이 아이가 참 외롭고 힘들게 나온 아이입니다. 저에게는 둘도 없는 아주 어여쁜 아이고요. 이제 세상에 나온다니까 저한테는 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고귀한 아이인데 우리 애 예쁘죠? 뭐 이렇게 제가 말하는 성격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나 참 사랑하는 아이고 우리 해빙이라는 영화가 관객분들에게는 좀 이런 신선한 그런 심리 스릴러 영화가 될 수 있겠다. 또 하나의 극장가에서 아주 맛있는 메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와주신 거는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어여삐 봐주셔서 예쁘게 글 좀 올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선 저도 많이 기다렸던 영화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선을 보이게 돼서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또 어떻게 관객분들이 봐주실지 기대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배우로서 정말 이 작업이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그냥 뭐 다른 것보다도 정말 한 공간에서 둘 간에 정말 뭐 칼만 안 든 뭐 연기적으로 이것저것 다 꺼내볼 수 있었던 너무나 정말 스릴 넘치고 행복한 현장이었고요. 물론 뭐 감독님, 뭐 정아 씨 그리고 우리 선배님과의 작업 모두 다 너무나 행복했고 이 추운 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돌아가시는 길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지금 참 이런 저희가 인사말을 드리고 있는 와중에 질문이 하나 나왔대요. 그래서 다 끝났다고 지금 막 놓으셨을 텐데 마지막 질문 예. 죄송합니다. 짧은 겁니다. 그 세계일보 김진성이고요. 그 신구 선생의 대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4월달에나 돼야 떠오른다고 이거를 이
감독은 어디 그 순수 아이디어인가요? 아니면 어디 수사 기록이나 아니면 외국 영화에서 이렇게 본 게 있는 건가요? 아, 예, 제가 그거는 제작 발표회 때도 반복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건데요. 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한강 순환 구조 네 분의 인터뷰 기사였는데요. 그 기사에서 이제 가장 많은 시체를 건지는 달이 4월이다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겨우내 투신 자살을 하거나 뭐 지금 영화에서처럼 뭐 시체를 집어던지거나 하면 그게 이제 밑에 가라앉아서 그 물이 얼게 되고 추우니까 그 잘 부패하지 않다가 따뜻한 봄이 되면 이제 그게 부패해서 가스가 차서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 그때쯤이 이제 4월이니까 이제 지난 겨우 내에 쌓였던 이제 시체들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년 중에 가장 많은 시체를 건지는 게 이제 4월 달이다 이런 기사를 보고 이제 제가 쓰게 된 대사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간담회 마무리하는데 인사 말씀 다 하셨으니까 그냥 단체로 일어서셔서 인사드리는 걸로 할게요.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저쪽 가 계시면 저희 자리 정리하고 포토 타임 가질게요. 흥 배우님 단독 컷부터 시작할게요. 무대로 모실게요. 예, 가운데 봐주시고요. 오른쪽 저. 그러면 김대명 배우님이랑 바톤 터치하겠습니다. 김대명 배우님. 네, 가운데로 모실게요. 네, 왼쪽부터. 아유, 네, 편하게 봐주세요.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봐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이청아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예, 왼쪽부터 예. 예, 가운데 봐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세 분 함께 모실게요, 배우님들. 아, 그냥 계시고요. 예. 예, 저쪽부터. 예, 가운데 봐주시고요. 예, 이제. 예, 감독님 모실게요. 다 같이 해빙 팀으로 사진 찍겠습니다. 예, 저쪽부터 편하게. 예. 가운데 쪽 봐주시고요. 그리고 늘 하는 통과일이 있잖아요. 염원을 담아서 해빙 파이팅 할까요? 샤르르 할까요? 샤르르 할까요? 네, 해빙 파이팅. 예, 감사합니다. 예, 내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